네, 안녕하십니까. 네, 272페이지요. 10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10번. 갑은 을수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 알고. 했어요? 몇 페이지부터 여러분요? 아, 15번. 276페이지. 오케이. 15번. 알겠습니다. 이거 지어주세요. 네, 278페이지 18번부터 하겠습니다. 환매부터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수의 토지를 환매 투여부로 을에게 뭐했다? 매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환매가 뭐죠? 다시 팔았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가 되면 갑은 뭘 팔고요? 자, 토지를 팝니다. 토지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을한테 가서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일정 기간 뭐 하다가 머물다가 다시 뭐 한다? 오는 겁니다. 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환매 기간. 다시 출발해서 다시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뭘 줄까요? 을은 대금을 줍니다. 환매 대금에게.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똑같이 무슨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시 일로 오는 거. 그러니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목적물에서 나오는 뭐가 있을 것이고 을은 여기서 차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이걸 돈 노래한다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요 플러스 요 있지 요거 여기 뭐라 하죠? 요거를 환매 대금이라 한다. 뭐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환매 대금에 중요한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그럼 요 이자가 붙어 올까요? 이거는 그냥 별개일까요? 응? 별개로 취급한다. 왜? 목적물 갔다가 다시 올 때 차임 있죠? 요 차임하고 저거 뭐하고? 요거 이렇게 땅땅 친다. 뭐 한다? 상호 계산. 퉁 친다. 그래서 이 환매대금에는 뭐가 필요 없다?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대금은 뭘까요? 환매대금은 을이 제공한 매매대금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진짜 제 가격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요? 감정. 그죠? 그런 비용들 있죠. 그걸 이제 매매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매대금에 뭐하고 뭐는 플러스 되지만 요건 되지만 뭐는 필요가 없다. 잘 기억하세요. 자, 1번 환매 특약은 매매액과 뭐할 것? 동시. 환매가 되면 중요한 거 동시성 요구 엄격합니다. 뭐가 요구된다? 동시성 요구된다. 하나 플러스 기간 연장 노.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뭐하다? 환매가 나오면 굉장히 뻑뻑하다. 엄격하다. 느낌 가지세요. 그래서 1번 동시에 행해야 된다. 두 번째 한 번 정한 뭐하지 못한다? 연장 절대 못합니다. 세 번째 갑이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을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뭐한 것? 상호 계산한 것.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 기억하셔야 될게요. 뭐 기간 동안 환매 기간 동안 매도인은 뭘 갖고 이자 매수인은 차임 과실 있죠? 서로 뭐한 것? 상호 계산한 것을 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대금 이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특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특이 압수무한다. 대금 이자는 가산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환매 특약 등기는 을내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무한다. 신청. 부동산일 때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무한다. 환매 등기. 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5번.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했죠? 그러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뜻. 자, 다음 페이지 20번.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동시성 요구되죠? 자, 2번 보세요.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비용. 그죠? 저 가치가 맞는지 뭐예요? 감정 평가 비용.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거기 뭐가 들어갈 필요 없다? 대금 이자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네 번째,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요.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요? 환매 대금 뭐 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 한다? 소멸. 쉽게 해서 말로 할 게 아니죠. 공유에서요. 공유에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지분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무슨 청구권이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 돼, 안 돼? 실제로 뭐야? 실제로 그 금액만큼 뭐야? 금전을 뭐하고? 지급하고 행사해야 되고요. 다음 개투. 그 다음 뭐죠? 다투. 그 다음 뭐죠? 자, 해투할 때 특히 받은 사람 갑은 입으로만 100 준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뭐다? 배액을 실제로 뭐하고? 지급하고. 자, 환매도 마찬가지. 뭐죠? 환매도 마찬가지. 뭐요? 환매 대금을 뭐요? 예? 입으로만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실제로 뭐하고? 지급하고 행사된다. 그런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실제로 주고. 자, 20번. 그래서 환매는 18번하고 20번 딱 두 가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에 24번. 갑은 시가 75만원 중고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을이 시가 100만원 자신의 중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환하고자 제안하였다. 이에 갑은 가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고 자동차 시가를 뭐하고? 숨기고 중고 자동차에 뭐 10만원 추가해서 오토바이 교환하기로 뭐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교환이죠? 자, 교환의 특징. 한쪽은 먼저 매매부터 정확히 기억할 거.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한쪽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 이때 대금은 반드시 머스트 금전일 것. 왜요? 네, 만약에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뭐하면?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근데 한쪽이 재산권 이약자인데 교환할 때 혹시 가치가 다르면 부적분을 갖다가 뭐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주는 경우가 있어. 이걸 보충금이라 한다. 무슨 금? 이 보충금 들어갈 때는 매매에 관한, 매매에 뭐죠? 대금 관련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와 교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금전 아닌 것. 자, 1번. 갑을 세의 교환 계약은 낙상.
편모 때문에 틀렸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한번 기억해봐. 매매, 교환, 임대차. 어떡하죠? 다 똑같아요. 매매. 또 두 번째. 교환, 임대차.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전형, 비전형. 그 뭐가 아니고? 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비전형이 아니고 뭐다? 전형. 두 번째. 아니, 편무가 아니고 쌍무. 두 번째, 무상이 아니고 유상. 그 다음, 요물이 아니고 낙성. 또, 요식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불요식이죠. 다 똑같이 연습하라는 얘기야. 공부하실 때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 그래서 요 편무 쌍무에서 나는 특징이 뭐야? 응? 쌍무의 특징 두 가지. 뭐? 무슨 이행? 동시 이행하고 그다음 뭐죠? 위험 부담이 생각날 것. 이거 할 때 챔블링 기억나? 챔블링. 요거는 이행지체와 연관시켜. 요거는 이행불능. 그 다음에 무상유상의 구별 실익을 요 구별, 왜 구별해요? 유상은 이쪽도 출현, 저쪽도 출현. 나는 정상적인 출현 했는데 저쪽이 출현했는데 이상해. 그 뭐야? 왜 너 이상한 출현을 했느냐? 이거 무슨 책임? 그래서 반드시 나와. 쌍무의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무슨 부담? 위험 부담하고 담보 책임이 나올 때 절대 틀리지 말 것. 몇 문제? 세 문제. 혹시 다 받으셨어요? 뭐 받았어? 네? 거기 받은 뭐 하나? 그게 사실은 비밀인데. 비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비밀? 아, 비밀 아니야.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다 정리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또 다 주면 또 여러분 힘들까봐 다시 거기다 뭐예요? 그게 노란 줄이야 사실은. 현금판을 줬는데 칼라가 아니래서 그게 보이는 것 뿐이야. 예? 그니까, 그거라도 뭐 한다, 가서. 그, 색깔 친 부분이라도 뭐 한다. 가서, 그래, 나 요것만이라도 내가 하고 들어갈게. 겸손하게 공부할 것. 욕심내지 마세요. 아니, 1차 90점 나오면 뭐 하나. 2차도 뭐 가요? 합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같이 봐, 하나만 봐. 혼자 1차만 본 사람도 있죠? 시험장 들어가면 1차, 2차 동시 장소가 같아 달라? 달라. 여기 들어가면 썰렁해. 1차, 2차는 열기가 생겨. 하겠다는, 시험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1차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썰렁해. 왜? 접수해놓고 뭐야? 안 와. 2차까지 본다는 생각이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1차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뭐 해봤다는 거 한번. 이 뜨거운 여름을 견뎌냈잖아. 이 뜨거운 여름을 견뎌냈잖아. 그럼 어차피 뭐 아니면 도지 뭐. 견뎌보는 거지 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예 도전 안 하면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로또를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한다? 사야지. 그래도 일주일은 행복해, 안 행복해? 그러니까 미리 사라고. 토요일 사지 말고 언제? 그러면 생각했잖아. 아,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원래 그렇지. 뭐 그런가 보죠. 떨어지면 상관없어. 그래서 뭘 해야지 뭐 한다?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한다?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 비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데 어떻게 제대로만 하면 돼. 연습하셔야 돼요. 거기 편무가 아니에요. 뭐다? 쌍무. 두 번째, 갑이을에게 보충 지급하기로 한 10만원 대세는 매매 대금에 가는 규정이 뭐가 된다? 준용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다. 아니, 75만원인데, 뭐예요? 네? 85만원? 그건 아니겠지. 지금 100만원 뭐 있어요, 지금? 중고, 오토바이어 뭐예요? 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원래 시가가 얼마인데? 75만원인데, 마치 모인 것처럼. 100만원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10만원 더 올리잖아요. 모르면 값을 지불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알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원래. 모르면 뭐 한다? 값을 지불해야 돼. 적당히 상대방을 뭐 해서, 적당히 모르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4번.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 해서 알리지 않았다 해서 뭐가 아니다? 사기 아닙니다. 됐습니까? 또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없다. 24번은 그냥 겉으로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읽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 해서 절대 위축될 거 없어요. 풀면 돼. 대신 자기 제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 제목은 딱 제목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래 이거 교환이구나 풀어야지. 내 제목이 아니면 무조건 뭐한다? 패스. 패스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합격할 것이고 패스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내가 이제 썩은 동화줄 잡고서 뭐해요? 징징징에다가 뭐한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잡아라? 금 동화줄을 잡아라. 내가 원하는 문제만 푼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대차에 갑니다. 임대차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몇 문제요? 근데 보통 나오면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이 많아. 예? 임대차랑 뭐였다? 임의 규정과 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 하나, 강의 규정 하나. 자 25번 가볼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권리나 기업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대가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다. 물건 빌려 쓰는 것이지 권리, 기업 빌리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임대차가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틀렸고. 타인 소유 물건 임대차, 목적물로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뭐가 없다? 효력이 있다. 아니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한데 타인 물건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 당연히 뭐예요? 유효죠. 이걸 좀 깊게 설명하면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뭐하다? 유효. 3번 임대차 최장 존속기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20년이다. 자 3번을 갖다 낸 것은 최장기 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이요? 위헌 판결 받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최장기는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못 뺏기 없다? 최단기 뺏기 없다. 네 번째, 당사자 미리 약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뭐한 경우? 해지한 경우. 약정 해지죠? 그 해지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뭐한테? 도달. 키워드가 뭐예요? 도달. 왜 도달? 왜 도달? 우리 민법은 대원칙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가 원칙.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딱 두 가지죠. 뭐? 승적발, 최상발. 다음 우측에 5번. 제3자가 임차인 차임지급에 대해서 뭘 썼다? 보증. 보증은 인적담보죠. 상대방의 임대차액이 뭐가 되면 법정갱신되더라도 제3자의 무슨 책임은? 보증책임은 뭐 되지 않는다? 갱신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은 담보 제3자의 담보 제공은 그 기간 내지 갱신되면 그 제3자의 담보는 뭐한다? 소멸한다. 기억하세요.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뭐는 소멸하지만 보증은 담보는 소멸하지만 뭐는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번 25번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또 넘기세요. 286페이지 가세요. 29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 임대인, 주인이야? 빌려 쓰는 사람이야? 주인이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고?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까? 그 이유를 대세요. 이유. 이유. 이거요. 2편. 물건이 아니고 뭐임으로? 채권임으로. 갑. 전세권으로 빌려줬다. 임대차로 빌려줬다. 무슨 건? 임차권. 빌렸습니다. A, B. 물건은 뭐죠? 물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사람보다 물건. 채권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인데 A.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물건. 누구의 물건을? 명사네요. 갑에 뭐요? 부동산. 물건 맞아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직접 집에 사용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수선 유지. 수선 유지. 누가 해야 돼? A가 해야 돼? 갑이 해야 돼? 갑갑해요. 제가 갑갑해요. 갑갑하다고. 아니, 수선 유지 누가 하냐고. 왜? 아니, 직접 집이 하잖아. 그러니까 수선 유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하는 게 아니고 A가 한다. 채권은 뭐예요? 또 사람 어떤 사람이야? 여기 B라는 사람이. 예? 누구한테? 누구한테? 갑한테. 뭐 한다고? 아니,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권리. 뭐 한다? 청구한다고? 뭘 청구해? 사용. 수익을 뭐 한다? 청구한단 말이야. 그럼 수선유지 누가 하는 거야? 수선유지. 갑이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갑은, 주인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적극적 나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선 유예대라는 비용이 무슨 비? 수선, 이게 필요비란 말이야. 필요비. 그럼 필요비를 뭐한 다음에? 지출한 다음에 여기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자신의 의무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지출할 비용을 갖다가 지출했잖아. 근데 이쪽은 뭐예요? 필요비 달라. 전세권에서는 뭐 요구하면 안 되고, 필요 안 되고, 뭐만, 유입비만 요구하고, 여기는 필요비도 있고, 뭐도 있다. 이게 물권이다, 뭐다, 채권이다. 거기서 딱딱딱딱 비교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전세권을 양도할 때 얘한테 동의 받아야 돼? 뭐 하니까? 직접 지배하니까 전세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없다. 임차권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음,
물건이니까 여기는 전세권 물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임차권 물청? 없어요. 없어. 단 점유 물청은 다 있지. 그죠? 뭐하고 뭐? 물건, 채권. 그럼 조문이 다 털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기초라 한다. 뭐라 한다? 9월달 가서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지문 가지고 틀리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지 9월달 가서 시험 볼 때 뭔다? 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뭐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9월달 동영모의고사 보는데 이건 뭐 이건지 저건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적어도 몇 개는 건져내야 돼요? 20개. 그 나눠드린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다 제목을 벽에다 뭐한다? 자, 투자하세요. 돈 좀 투자하세요. 예? 여러분 가면 포스터 있지? 예? 이게 줄거진 것들 있지? 큰 거에다가 제목 두 가지만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여. 몇 개만. 수면에다 벽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나올 때 그 벽 보고 나와. 집에 들어갈 때 다시 왔나? 벽 보고 들어가. 다른 거 할게요. 제목만 읽어도 성적이 오른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제목하고 내용이 있으면요. 내용 싸움이 아니야. 무슨 싸움? 제목이야, 제목. 제목을 알면요. 성적이 오른다. 근데 제목은 내팽개치고 계속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진짜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 싸움 아니에요. 무슨 싸움? 제목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하고 뭐? 물건과 뭐야? 채권 비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상권도 똑같다. 지상권 똑같단 말이야. 뭐도? 지상권도 뭐니까? 수준이 누가 하는? 수준이 누가 해요? 주인이 한단 말이야. 아니지, 누가 한다? 빌려 쓰는 사람. 누가? 지상권지. 사람, 물건, 사람, 사람. 자, 그러면 29번 보겠습니다.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고?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상속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 의무라 한다. 무슨 의무가 아니고? 두 번째,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회된 경우에 있어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 임차인이 책임을 뭐하면?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전에 관해서 선관주 의무를 다했음을 누가? 임차인이 뭐 할 것? 입증할 것. 세 번째,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오로지, 벌써 오로지란 말 나왔으면 이상한 거야. 오로지 뭐라고?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 왼쪽에다 이런 것을 주관적 편익이라 한다. 무슨 편익이 아니고요. 객관적 편익이 아니고 뭐다? 주관적 편익입니다. 이때 민법 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증권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 부속물이 아닙니다. 자, 부속물은 주관적 편익 위험 안 되고요. 객관적 편익. 무슨 편익 아니고요. 주관적 편익 아니고 뭐다? 객관적 편익. 네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량을 이유로 임대 체결을 뭐 했을 때? 해지했을 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자, 귀책 사유 있으면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귀책 사유, 매수 청구권 인정 불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건물 임차인인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간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려 하는 약정, 임차인의 무슨 의무? 원상 회복 면한 대신에 투입 비용이나 권리조항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은 뭐하다? 유효. 자, 5번은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을 얘기한다. 자, 거기 보시면 돼요. 무슨 의무? 원상 회복 나오죠? 그럼 몇 조 포기? 626조 포기 특약.
뭐하다? 유효. 29번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세요. 288페이지에 32번. 임차권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임차인은 뭘 지출했다? 미입 지출했다. 임대인은 즉시 틀렸네. 에? 자, 비용 상한청구권 두 가지가 있죠. 626조는 뭐 있어요? 자, 이건 누구하고 누구 상계죠? 임차인하고 누구? 자, 계약관계 이단이다. 이다죠? 필요비는? 네? 즉시. 그 다음에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종료 후. 근데 필요비도 뭐 하지 않고 즉시 뭐 하지 않았고 청구하지 않았고 종료 후도 청구하지 않다가 에? 멍 때리다가 뭐야? 멍 때리다가 목적물을 반환했어. 그러면 반환하면 청구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응? 목적물을 반환한 후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응?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아십니까? 몇 개월? 몇 개월? 무슨 비하고 무슨 비는? 몇 개월? 6개월. 마지막 대단이 여기야. 자, 필요비. 글자 계속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월? 6개월.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종료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하지 않았으면 목적물을 뭐 했다 할지라도 멍 때리다 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라는 몇 개월이다? 6개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임대차 기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 임대차 계약 뭐 할 수 있다? 자, 거기 정말 중요하게 포인트가 뭐죠? 해지 통고야. 자, 써볼게요. 왼쪽에다가 해지 통고. 밑에다가 반다 살펴요. 즉시 해지. 자, 즉시 해지 얘는 2기 연체했을 때. 몇 기?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세요라고 편지로 보내. 격지자죠? 도달 발신. 예? 승낙 아니잖아. 그게 뭐다? 도달. 도달되는 즉시 임대차는 끝. 근데 해지 통고는 위에다가 기간 약정 없을 때. 설마 기간 약정하지 않겠어요? 하겠지. 근데 혹시 만약 기간을 뭐 하지 않았으면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고야. 해지 통고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6275. 임대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6개월은 더 버틸 수 있고 나 임차인이 나 나갈란다 그러면 뭐야?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주라 그런 뜻이야. 동사는 이쪽 저쪽 며칠? 5일. 숫자 조심하세요. 해지 뭐다? 통고. 이게 전세권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으면 전세권에 소멸 청구란 말 있어. 소멸 청구는 도달 즉시 끝. 소멸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난다. 통고 있잖아요. 거꾸로 해보세요. 뭐라고? 고통은 지속된다. 전세권의 고통은 이쪽 저쪽 66. 임대차의 고통은 6275. 다시 전세권의 뭐는 통고 고통은 이쪽 저쪽 똑같이 뭐다? 66이야. 66.
갑이 해도 6개월, 을이 해도 6개월. 근데 임대차는 600이 75. 기억하세요. 통고. 다음 세 번째,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권에 기하여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왼쪽 써보세요. 임차권 화살표 물청 없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무슨 권이면, 전세권이면 전세권 물청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권에서 물권의 전세권은 물청이 있지만 채권의 임차권은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임차권 본권 임차권 물청 없습니다. 단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이쪽 저쪽 다 있겠죠? 전세권자 전세권 물청 있고 점유권 물청 있죠? 임차인 임차권 물청은 없습니다. 그럼 뭐는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 일시적 사용한 임대차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임차권을 무단으로 뭐하면 양도하면 판례에 의하면 그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 임차 건물에 뭐하면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뭐요? 그럼 5번 질문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논리가 맞냐 말이에요. 그럼 찍어도 5번은 절대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률 게임이야. 네 개를 모르고 하나밖에 몰라. 그럼 늦지 않고 찍어야 되겠지. 둘 중 찍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셋 중에서 찍는 사람보다 뭐예요? 세 개 걸어놔. 둘 중 찍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행복한 줄을 몰라. 왜? 자꾸 틀리니까. 그럼 반대로 해. 정답이 1번이 같으면 뭐냐? 쓸 때는 몇 번 써? 2번 써버려. 근데 불안하잖아. 자신 못 믿잖아 지금. 믿어. 아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걸.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뭐야?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뭐야? 하면 오히려 합격이 돼요. 근데 사람이 안다라면 돼? 안 돼? 조급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야구에서 예, 홈런 많이 치는 사람들이 뭘 많이 당해요? 삼진을 많이 당합니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 방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안 맞아.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쉬었다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각을 뭐 한다? 읽고 거기다 조바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항상 뭐예요? 마음을 뭐 하는 거야? 평정. 그래서 내가 제일 난 야구 잘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김성근 감독 있죠? 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근자가 들어가서. 아니 그 철학이 있어. 딱 철학이 있어. 정확한 자기 철학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 폼 있죠. 너무 뭐 멋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건너와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항상 고집대로 하니까 항상 우리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 맨날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 뜻대로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뭐야? 그래도 뭐야? 항상 보면 뭐야, 이렇게. 자기 나름 철학이 있어, 없어? 그 에너지가 선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지면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란 말이야. 죽을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안 되면 뭐야?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령 공부를 안 해도 나 합격할 수 있어. 뻥 좀 치라고. 자기 자신한테 뭐 좀 치라고. 뻥 좀 치라고. 남한테 뻥 치지 말고 자신한테. 그럼 그 뻥대로 될 거야. 그래서 32번. 가구점 경영하고 있다면 뭐요? 용서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둘이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 그래서 그 가구점을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예요? 주고 떠나는 거야. 그걸 또 옆에서 또 주인이 또 그걸 보고서 뭐야? 뛰어들어가지고 내 동의 없이 뭐 했다고? 예? 양도했다고 가서 뛰어들어서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고 딱 뛰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욕심부린 거지. 안 됩니다. 32번 정답 몇 번? 2번. 즉시 해지하고 뭐 해지 통거 기억하세요. 290페이지 가세요. 34번.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가로붙고 세요.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 없다. 이게 뭐냐면요. 신혼부부가 예? 결혼하려면 어떻게 뭘 마련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집 하나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집 하나 뭐 했다? 임대차 해놨어. 그리고 뭐 한다? 서로 이제 결혼할 거니까 각자 짐을 갖고 들어오겠지. 그럼 거기다 막 사놓을 거 아니야. 거기다 뭐 양복도 사놓고 그다음 뭐요? 막 사놓을 거야. 특히 문제는 뭐냐면 서로 약혼시 때 임을 받은 거 있지. 그 다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즐겁게 뭐하러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만 와니까 완전히 도둑이 들어갔다 와는 거야.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뭐야 밖에 창이 뭐야 방이 창에 뜯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부가 임차인 누구한테 주인한테 왜 도둑이 들 정도로 제대로 뭐 하지 않았다. 창을 제대로 뭐요? 예? 도난 방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예요? 사정은 딱하지만 예? 도난 방지 거기까지 안전 배려 도난 방지까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국의 임차인한테 전부 다 새콤 달아줘야 돼. 아니 판례 위력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따라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용도 위한 사용 수익 적합한 구조는 필요가 없어요.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토지 임차인이 지상건물 등기, 지상건물 뭐 하기 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등기했죠? 어느 게 빨라요? 토지 관련 물권 취득 등기가 빠르죠?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뭐한테 등기하더라도 제3자 임대차 효력이 없다. 근데 지금 문장이 조금 어설프죠? 원래는 물권 취득 등기 한때 있죠? 그게 아니고 물권 취득 등기를 한 후 네?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럼 좀 부드러울 거야. 그럼 뭐가 빠르다? 그 토지 관련 물권 취득 등기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자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네?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이 뭐야? 없어.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야. 그럼 뭐가 빨라야 돼요? 지상 건물 등기가 빠르면 대항할 수 있고 지상 건물 등기가 늦으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2번 읽으면 안에 있잖아. 등기 두 개 있으니까 어느 게 빨로? 토지 물권 취득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서 뭐 할 수 없는 거야? 효력이 없죠. 세 번째, 목적물 파산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로 사소해서. 뭐 했다고요? 사소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사소하면 아 누가 고쳤어야 돼. 임차인이 고쳤어야 되겠지. 형광등 나갔어. 형광등. 주위에 전화해가지고 형광등 교체해 주세요. 그건 너무하잖아. 형광등 뭐예요? 본인 뭐예요? 고쳐 써야 되겠죠. 사소한 것은 뭐한다? 임차인이 고쳤을 것.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특약 다는 거야. 사소한 것도 임차인이 알아서 하세요. 주인이라면 계약서 뭐라고 쓴다고요? 사소한 것도 누가? 임차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버려. 왜? 또 가끔 막무가내 사람 있잖아요. 제일 힘든 어떤 사람이야? 무식하면 용감해지거든.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논리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그때는 뭐야? 해주든지 아니면 단호하게 뭐야? 꺾든지 둘 중 하나야. 네 번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자, 물어볼게요. 건물 임대차 2기 연체 해지다, 2년 연체 해지다? 응? 건물 2기 2년? 2기. 토지 임대차 2기 2년? 욕하지 말어. 똑같아. 2기야. 토지든 뭐든 건물이든 뭐다? 2기.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면 또 뭐야? 응? 이것도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중요한 뭐냐면 평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꿔서 물어보면 뭐야?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의심 붙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장이 나왔을 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거야. 이거 이상한 거, 특수한 거 뭐 외워가지고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볼 때 그거 맞아봐야 한두 개야. 특수한 건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상 넘지 않아. 그래서 10개는 뭐 한다? 패스.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10개는 뭐야? 헷갈려. 정신이 없어. 그런 문제는 뭐 하지 말고,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10개는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30개 가지고 한다. 작년에 학교론 문제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때 계산 문제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보자마자 계산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 머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근데 민법은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잘. 왜? 계산 문제 빠르다고 해가지고 민법은 다르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계산 문제 계속 뭐 하다가 둘이 답이 나와 안 나와? 들지 말고 그냥 머리에다 치고 보고 써. 계산하지 말고 머리 치라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2번, 3번 써. 그게 빨라. 학교에서 또 열받겠다 또.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게. 그럴 바엔 뭐 하지 말고 패스하고 그 두들기 시간에 가서 민법 문제를 하나 더 풀면 뭐야? 답이 나오잖아. 학교랑 민법은 같이 운명 같이 해야 해. 과랑 면하고 평균 몇 점이야? 60이니까 그래. 계산 문제 다 패스. 모르면 민법 문제 사례 문제 패스. 계산 문제 뭐하고? 패스하고 사례 문제 10개 패스하라고. 그러고 그냥 풀어. 그 시간이 남아. 그 다음에 버린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 버린 문제, 여러분들, 이게 쓰레기통 버리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안 버릴 거면 버린 경우도 있잖아. 근데 버리는 알아? 몰라? 몰라. 그 원리만 기억하셔도 답이 뭐야?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토지든 건물이든 몇 기. 예? 시험 나올 것 같아. 토지는 2년, 건물은 2기 하면 또, 그렇지. 아니에요. 토지든 건물이 전부 다 몇 기? 2기입니다. 근데 상가는 신설된 조문 때문에 3기.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모를 때는요, 3으로 가세요. 그러면 마칠 확률이 높다. 특히, 요번에 새로 신설된 조문들 있죠? 모를 때는 그냥 3으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맞힐 거예요. 이따 나올 거예요. 봅시다, 이따가. 다섯 번째, 차임 반드시 금전이라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 관계없죠?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 임대차 차임은 금전 아닌 것도 좋다. 다음 292페이지 갈게요. 37번.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해지 당했어요. 채불 해지. 귀책 사유 있어 없어? 그럼 뭐 있으면? 귀책 사유 있으면 매수 청구는 인정 안 된다. 두 번째, 매수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노할 수 없어요.
일방적 형성시키는 권리. 무슨 권? 형성권. 매매 유사 법률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동시이행관계로 들어간다. 됐습니까?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은 안 되지만 매수 청구권 행사되면 매매가 됐죠? 매매가 된 이후에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세 번째,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 뭐요?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부터 뭐한 경우? 매수한 것 이해되겠죠? 키워드가 뭐예요? 동의 또는 매수. 네 번째, 임차인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승계. 무단 전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왜? 적법하게 전전승계됐으면 있다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무단일 때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매수 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해야 되고 임차 목적물 구성모 되지 않을 것을 유한다. 5번에서 뭐가 기억나야 돼? 5번. 5번에서 기억나는 말 없어요? 네? 구성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뭐 기억나? 구성모 되면? 그렇지, 그렇지. 부합물. 뭐다? 부합물. 그래서 39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번? 39번 뭐 했어요? 제목이? 유비. 상한 청구권하고 뭐예요? 부속물 무상권. 매수권 나왔네. 뭐 기억나요? 그거 보면. 이따가 나오지. 12글자. 기존 건물.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중축했다. 네 글자 키워드.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죠. 대상이 되면 뭐라 한다? 부합물. 구분 소유 대상이 되면 부속물. 그러면 부합물일 때는 부합됐으니까 이때는 돈 들어갔잖아. 임차인이 증축비용. 그러니까 뭐야? 626조 무슨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로 해결한다. 아셨습니까? 부속물일 때는 646조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해결한다. 이때는 주로 뭐 이건 필요비보다는 뭐겠어요? 이거는 유익비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임의 규정. 예? 매수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됐습니까? 두 문제짜리야. 그래서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물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겠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 뭐라 했거나 동의 또는 매수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러한 제한이 없다. 세 번째, 부속물 매수권은 당사 약정으로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포기될 수 있죠? 무슨 규정? 어떻게 포기하죠? 626토라는 것은 원상회복이야. 그럼 뭐야? 626조 포기 특약이야.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래도 뭐하다? 유효.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네 번째, 부속물 매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지. 자, 시험 볼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를 때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에이 안 된다 이렇게 가세요.
모를 때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문제를 쭉 분석하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될 때 뭐 한다? 모를 때는 뭐야? 안 된다 가세요.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책임 못 지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모를 때는 뭐요? 글자 맞추기 노래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위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뭐요? 반환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왜 6개월이지? 필요비 유익비.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선의만 가지고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물건 하자. 선의만 가지고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정답은 X. 물건 하자는 선의 및 무과실까지 간다. 권리 하자. 선의. 안 날로부터 1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네? 안 날로부터 1년이죠? 물건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 안 날로부터 1년. 어느 걸까? 권리 하자는 안 날로부터 1년. 물건 하자. 안 날로부터 1년일까? 6개월일까? 네? 6개월입니다. 선의 및 무과실. 글자 개수가 몇 개? 그래서 6개월. 물건 하자. 선의 및 무과실 몇 개월? 6개월. 필요 유익비. 반환수 몇 개월? 6개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가겠습니다.